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화정보살입니다. 오늘은 이민년을 맞아서 63년생, 75년생, 87년생, 99년생, 토끼띠 생분들의 2022년도 이민년 신년운세 중 가장 핵심적인 운세에 대해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2년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끼띠 생분들의 사업운 장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금전운, 장사 금전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2월, 4월, 9월 생분들, 75년생 4월, 6월, 12월 생분들, 87년생 1월, 5월, 10월, 12월 생분들, 99년생 1월, 9월, 10월 생분들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2022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는 사업 금전운, 장사 금전운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2022년 이민년에는 돈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터에서도 운이 받쳐주고 조상에서도 받쳐주는 시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기에 2022년 사업은 장사운은 더없이 좋은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조상에서 받쳐준 운이 2022년 이후로 5년 이내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에 이러한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분들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최근 5년 이내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상문을 풀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심을 잃지 않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3월, 5월, 10월 생분들, 75년생 5월, 11월, 12월 생분들, 87년생 3월, 8월, 11월 생분들, 99년생 3월, 5월 생분들입니다. 2022년부터는 사업적으로 서서히 운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인운과 황제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밖에서도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운이 있다고 해서 큰돈을 벌려는 욕심보다는 2022년에는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간다는 생각으로 사업 장사를 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터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6월, 8월, 9월 생분들, 75년생 1월, 10월, 12월 생분들, 87년생 3월, 5월, 6월 생분들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 2022년 이민년에는 터운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장터에 생겼을 터부정을 완벽하게 소멸시키고 터합이 터운맞이를 통해서 2022년에는 반드시 터운을 잡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터운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에 터운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2년 이내에 사업상 많은 어려움과 난관, 실패수를 혼자만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터운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운맞이와 관련해서 가까운 제자분과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터부정 소멸은 단순하지만 터운맞이에 대한 부분은 터의 성격과 본인 사주,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삼박자의 합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의 시비, 다툼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3월, 7월 생분들, 75년생 7월, 8월, 11월 생분들, 87년생 1월, 8월, 11월 생분들, 99년생 7월, 8월 생분들입니다. 본인뿐이 아니라 직장 내 직원끼리 또는 직원들과 거래처, 손님과의 시비 다툼도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도 시비 다툼이 해당된다고 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2년 이민년에는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경우 안팎으로 시비 다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터부정과 상문부정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3월, 8월, 11월생 분들, 75년생 2월, 11월, 12월생 분들, 87년생 9월, 10월생 분들, 99년생 1월, 3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상문이 있었다면 반드시 상문부정을 소멸시켜야 사업상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터부정의 경우 5년 이내에 터에서 인사사고가 있었거나 기타 동티가 있었던 분들은 2022년에는 이 역시도 부정을 잡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터부정, 동티의 경우 본인 스스로 터부정을 없애고 방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 터부정만 잘 잡아도 사업은 금전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도 역시 새로 들어가시는 터에 터부정을 없애고 터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2022년 토끼띠 운세 중 부동산 운세와 투자운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운 중 금융 관련 투자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1월, 5월생 분들, 75년생 2월, 4월, 5월생 분들, 87년생 8월, 9월, 10월생 분들, 99년생 9월, 12월생 분들입니다. 금융투자운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증권, 펀드, 가상화폐 등과 같이 금융과 관련된 부분의 투자운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전체 사주나 상문, 빙의, 조상바람이 있는 분들은 운세가 약하거나 역으로 금전손재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업과 관련된 투자운, 사람 투자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1월, 5월, 9월생 분들, 75년생 1월, 9월, 10월생 분들, 87년생 4월, 6월, 12월생 분들, 99년생 1월, 9월, 10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동업이 아니더라도 지인의 사업에 금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 동업자나 투자를 받는 분이 집안에 상문이 있었거나 조상바람이 있는 분들 또는 사주에 공방살, 기문관살이 있는 분들의 경우 지금 말씀드린 투자운이 역행하기 때문에 역으로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2월, 5월생 분들, 75년생 5월, 6월생 분들, 87년생 1월, 2월, 9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 쉽게 말해서 2022년에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첫 단추를 잘 껴야 마무리도 쉽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운은 첫 단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는 토지나 상가, 특수시설 건물 등 부동산 투자운이 더 좋은 시기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 토끼띠 운세 중 직장, 직업에 관한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운, 직업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1월, 4월, 5월생 분들, 75년생 5월, 6월, 9월, 10월생 분들, 87년생 1월, 9월, 12월생 분들, 99년생 1월, 9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직장, 직업과 관련해서 취업운, 이직운, 승진운, 금전운 등 모두 크게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라의 녹을 먹고 계신 분들이나 다니시는 분들, 회사가 나란 일을 하는 회사라면 승진운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라고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직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들 중 금전운, 재물운,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2월, 4월생 분들, 75년생 1월, 9월, 10월생 분들, 87년생 1월, 8월, 9월생 분들, 99년생 1월, 9월, 1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 이민년에는 본인의 노력에 횡재운까지 있다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상덕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22년에 금전은 재물운이 좋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2022년 이민년부터라도 조상님께 작은 정성이라도 보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불화, 티각이 많은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3월 7월생 분들, 75년생, 4월 7월 8월생 분들, 87년생, 7월 8월 11월생 분들, 99년생, 3월 11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 2022년에 직장 일과 관련해서 사람과의 불화, 보이지 않는 티각이 많이 생기는 시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심한 경우 퇴사나 이직을 생각하게 되시겠지만 이직을 하실 경우 새 직장에서 역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고 퇴직을 하실 경우 구직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시기로 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려고 해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과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는셈 치더라도 저희 쪽 지자분과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셔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억울한 일로 또는 본인 과실로 퇴사, 실직을 당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3월 8월생 분들, 75년생 3월 8월 7월생 분들, 87년생 2월 4월 7월생 분들, 99년생 3월 8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의 경우, 세 번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뿐더러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본인의 실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그 원인이 조상바람인지 빙의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2년 토끼띠 운세 중 애정운, 연애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나 알고 지낸 사람과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2월 6월생 분들, 75년생 4월 6월 12월생 분들, 87년생 1월 11월 12월생 분들, 99년생 4월 6월 9월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평소에 알고 지낸 사람이나 옛사람, 옛 연인, 예전 배우자와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양가 조상에서 움직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50%는 양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발전하거나 재혼, 결혼, 동거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양가 조상에서 합의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인연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1월 4월 5월생 분들, 75년생 5월 9월 10월생 분들, 87년생 1월 6월 9월생 분들, 99년 4월 5월 10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본인의 노력이나 대시 없이 새로운 인연수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2022년에는 결혼, 재혼, 동거 등의 깊은 관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상대방과의 궁합에 대해서 잘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별수, 이혼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3년생 3월 8월 11월생 분들, 75년생 7월 8월 11월생 분들, 87년생 4월 8월생 분들, 99년생 7월 8월 11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떠난 분들이 많거나 2022년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계기로 인해서 이별 이혼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별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떠나서 이별 이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 관계나 연인 관계를 이어가기는 힘이 들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2년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이민년에 있을 전체적인 운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토끼띠 운세에 대한 신점풀이는 어느 특정 한 분의 운세를 신점풀이한 것이 아니라 토끼띠 생분들의 음력으로 생년과 생월만으로 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주변이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2022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한 해이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이민년에는 토끼띠 생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